자, 첫 번째는 평행 이동법입니다. 저는 어제 마이크 여기 끄고 있을게요, 이제. 아, 또 아무도 없는데 지금 이러려니까 좀 그렇네. 자, 안녕하십니까? 당달입니다. 이 레슨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점자들을 위한 방송이시니까 고점자들은 너무 딴지 걸지 마십시오. 자, 먼저 처음에 평행 이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려? 평행 이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행 이동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을 우리가 투쿠션으로 맞추는 거예요. 투쿠션으로 맞추는 건데, 예를 들어 잘 보시죠. 한번 만약에 우리가 이 공을 지금처럼 서 있다고 해서 이걸 원코로 맞추겠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편하게 치면 되겠죠? 편하게 치면 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을 만약에 투쿠로 치고자 해요. 투쿠로 치고자 해요. 그러면 보다시피 투쿠션 지점 맞는 지점이 예상이 가능하시죠? 예상이 가능해요. 그럼 예상된 지점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이 공은 원코를 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원코를 치는 것과 동일해요.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 공이 지금처럼 기울기가 많이 기울었다고 칠게요. 이럴 경우에는 보다시피 투쿠션 지점을 정확하게 어디를 집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과연 굉장히 앞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일로 들어가야 되느냐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투쿠션 지점을 예상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치는 게 바로 평행 이동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 이동법으로 공을 치게 되면 투쿠션 지점을 바라볼 필요 없이 원쿠션 지점만 의도하고 공을 치게 되면 자동으로 투쿠션이 맞게 된다는 논리예요. 이때 연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보통의 경우 대부분 투가락으로 연습을 하거든요. 이럴 경우 잘 보십시오. 수구의 출발 위치와 맞추고자 하는 목적 지점에 잘 안 보여? 이쪽에서. 수구의 출발 위치와 맞추고자 하는 원쿠션, 다시 말해 투쿠로 맞추는 거죠. 목적 지점의 절반 지점을 찾고 나와서 그 찾은 지점을 코너로 보낸 다음 코너와 평행하게 무회전으로 공을 치게 되면 이 방법이 바로 평행 이동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공을 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목적 지점에 반드시 뒷면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뒷면이 맞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있지 않고 지금처럼 떨어져 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코너 여기 가운데 출발 지점과 목적 지점의 가운데를 잡고 코너로 이은 다음에 이 선과 평행하게 치면 돼요. 이때 좀 요령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쪽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기울었죠? 지금 여긴 직선이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라인은 좀 안 맞으니까 이 상황에서 대부분 지금처럼 평행을 이어서 라인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저점자분들은 대부분 이 평행한 선이 저쪽 바깥으로 좀 도망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망가는 걸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지금처럼 저기 테이블과 같은 수평선상의 라인을 찾으면 여기가 되겠죠? 이 라인을 미리 눈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간격을. 그래서 그 간격에 해당하는 지점을 치면 돼요. 지금 정도면 거의 0.8이나 그 정도 라인이 되겠죠? 그럼 지금처럼 치게 되면 공의 뒷면이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행 이동법인데요. 평행 이동법이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는 앞돌려치기, 세워치기나 제각 돌리기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만화의 공이 지금처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구는 흰 공이 된다고 치겠습니다. 흰 공으로 쳐서 노란 공을 쳐서 지금처럼 공을 보내게 될 건데 분리는 여기서부터 되니까 모든 공의 계산은 일적구로부터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구라고 치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때 수구는 빼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하는 지점이 어디가 될까요? 우리는 이 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 이 지점이 되겠죠. 자, 이 지점으로 공을 쳤을 때
지금처럼 3쿠션이 맞으면 3쿠인데 3쿠 맞기 전에 공을 맞으면 2쿠션으로 치는 것과 동일하죠? 그러면 목적 지점은 여기고 출발 지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지점과 이 지점의 가운데 지점 이 부분을 잇고 이윤선을 평행하게 공을 치게 되면 지금 흰 공이 2쿠션으로 맞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이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처럼 있다고 치면 2쿠션 지점이 이 지점이 되죠. 가운데 지점을 이었어요. 그 이은 지점과 평행한 선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 지점이 보다시피 평행이동법의 가운데 부분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3쿠션이 공이 당연히 맞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각 돌리기는 무회전으로 공을 쳤을 때 기본적으로는 평행이동법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처럼 되어 있다고 치면 목적 지점은 여기죠. 출발 지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가운데 지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운데로 잇고 그 선과 평행한 선을 찾게 되면 대부분 원포인트 지점이 됩니다. 지금 원포인트 지점에 노인글래시 공을 치게 되면 지금처럼 공이 맞게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근데 왜 이 방법을 치지 않고 볼 시스템을 치느냐? 우리가 보통 제각 돌리기 칠 때 알고 있는 건 볼 시스템을 많이 치고 있죠. 볼 시스템과 평행이동법 차이는 뭐냐? 사실은 기본적으로 평행이동법이 더 논리에 가까운데 평행이동법을 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치고자 하는 원쿠션 지점을 기본적으로 의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두께를 맞춰야만 질로 가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분들은 예를 들어 내가 볼 시스템을 공을 치게 된다. 그러면 일 잡고 있는 라인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거기를 목적하지 않고 일 잡구의 두께만 바라보고 쳐도 되기 때문에 원쿠션은 자동으로 맞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처럼 숏 앵글로 칠 때는 볼 시스템을 많이 치게 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인을 그릴 땐 볼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된다는 걸 먼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잘 보시게 되면 숏 앵글이 지금처럼 테이블을 나누게 되면 긴 쪽으로 치고 있는 오마오시와 동일해요. 앞돌려치기. 그래서 앞돌려치기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처럼 공이 있다고 칠게요. 만약에 이 공을 초이스를 할 수 있고 어떤 공을 초이스 할 수 있다면 앞돌려치기, 세워치기를 할 필요 없는데 공이 애매모호하게 서 있는 경우는 저 일접구 노란 공을 앞돌려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 경우 수구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수구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 지점은 어디 정도 될까요? 요 정도 되죠? 이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 공과 출발하고자 하는 수구의 가운데 부분을 잇고 이 이은 부분을 평행하게 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대상 예측할 땐 저게 한 1.3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1.3포인트를 지금처럼 노인글리시로 공을 치게 되면 흰 공이 맞게 되죠. 이게 맞으면 이 공이 이렇게 맞는다는 논리예요. 되셨죠? 일접구로 수구라 생각하고 라인을 재는 거는 하실 수 있겠죠. 한 번 더 해보죠. 자, 여기 있습니다. 뭐 여기 있다고 쳐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물론 공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공의 위치는 좀 달라지겠지만 자, 지금 이 정도 있겠죠? 그럼 가운데를 이어요. 실제 게임 칠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큐대를 지금처럼 놓으셔도 돼요. 지금처럼 하시고 저쪽 지점을 찾으니까 브릿지가 안 나오는데 약 0.7포인트 정도 된다. 칠게요. 예. 그러면 제 큐거리가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처럼 치면 되겠죠? 자, 이번에 실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처럼 되어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접구와 목적 지점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럼 가운데 지점이 여기 부분이고 내가 맞추고자 하는 지점이 저쪽 1.3포인트가 되면 되죠. 근데 이걸 좀 더 효과적이게 치려면 내가 어떤 두께를 칠 때 절로 보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조금 모르는 분들은 저기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분리각과 여기 있는 기울기를 좀 합쳐서 생각하게 되면 두께가 좀 편하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공의 두께는 절반 두께예요. 그러니까 무회전으로 지금처럼 절반 두께를 치고 공을 치게 되면 아이고 조금 얇습니다. 아.
이 앞돌려치기를 지금처럼 칠 수 있습니다. 다 평행 이동법으로 지금은 계산하는 거예요. 입반사를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자, 평행 이동법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앞돌려치기에서는 무조건 사용하시면 되고요. 짧은 제각돌리기에서도 무조건 사용하시면 되고요. 설사 약간의 투가락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기본적으로는 무회전에다가 회전을 조금만 주고도 공을 투가락을 맞추는데 용이하게 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칠 수가 있습니다. 평행이동법을 좀 활용하게 되면. 되셨죠? 자, 이번에는 저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평행이동법은 끝났습니다.